정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서 전북에선 2개 대학이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 장학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신입생 모집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구조개혁이 필요한 하위 등급 대학으로 전국 62개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호원대가 평가 등급 D, 서남대는 최하위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학은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정량 평가와 새로 도입한 정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하위 등급을 받은 두 곳은 앞으로 10에서 15%의 강제적 정원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고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서남대는 4년 연속, 호원대는 3년 만에 다시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경제적 재단에서 이제 최종계 선정해서 그다음에 임시에서도 파견되고 그다음 총장도 새로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량평가 정상 제대로 해서 앞으로 다음 주기 때 평가 때는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나머지 4년제 대학 가운데는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등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에 나서 예성외로 많은 대학이 높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대 가운데 하위 등급 대학은 없었으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된 서해대는 올해는 C등급으로 상위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초 수시 모집을 앞두고 재정 지원 대학 명단이 발표되면서 해당 대학들은 학생 모집의 어려움은 물론 정원 감축에 따른 부실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